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앞지를 딴 이른바 지펀드 조성 사업을 발표했는데 2026년까지 최소 1조 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인데요. 경기도가 신생기업들 기업하는 데 쉽도록 소위 판을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축소한 상태죠. 경기도는 계속해 규모를 늘리고 2026년까지 최소 1조 이상의 지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기업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시와 손을 잡고 서울 3호선 연장 경기 남부 광역철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단체 4곳과 힘을 합쳐 민선 8기에서 서울 3호선 연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약 시계는 4곳의 기초지자체장이 모두 참석했고 경기도가 협약 당사자로 손을 잡으면서 민선 8기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포함한 경기 남부 광역철도망 마련에 진전이 있을지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기도가 평소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갇힌 경기도 스포츠 관람 기획권입니다. 도내 연고 프로 스포츠단의 홈 경기를 볼 경우 입장권의 75%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의 반값으로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이동약자라고 할 수 있는 70세 이상인 도내 어르신과 장애인인데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할인 판매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약 4만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위해 24일 프로스포츠단들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의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유쾌한 반란 시동이 실국 단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개방직 실국장들이 들어오면서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청와대 중소벤처 비서관 등을 역임했던 석종훈 신임 사회적 경제국장은 이번 주 국 전 직원들이 모여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정담회를 열었습니다. 마치 사기업처럼 말이죠. 사회적 경제국 직원 모두 모여 8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석 국장의 국장 사용 설명서란 재치 있는 소개와 아이디어 발표로 자유로운 정책 미팅의 장이 열렸습니다. 민선 8기 화려한 라인업의 개방직 인사들이 도정에 뛰어들며 지금 경기도는 공직사회의 틀을 깨는 변화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